인천 지역 옥시 불매운동이 다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참여단체는 59개로 늘었습니다. 단체들은 옥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과 옥시 판매점에까지 불매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12일. 인천 지역 투병자가 43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18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 임신기간 살균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15년 동안의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가족들은 제 병 때문에 고통을 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옥시 불매운동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옥시 기업을 처벌해 주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역 옥시 불매운동 단체들이 다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0여 개 단체로 시작한 옥시 불매운동은 한 달 사이에 59개 단체로 6배나 늘었습니다. 단체들은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제품을 수거하고 불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상인 상품 많이 좋은 것 같고 네. 네, 진행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저희가 뭐 따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네,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연만 되는 불매운동 단체들의 자체 점검 결과 인천 지역 대형마트 28개 중 옥시 판매를 중단한 곳은 단 두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청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벌여서 옥시 제품을 퇴출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옥시 제품 우리가 몇 번 하면서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옥시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마트점도 불매운동을 전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옥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점검 대상으로 두고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감시 활동으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최대한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이 떨어지는 여론의 어떤 느낌을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목도 분명히 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또 이걸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품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다가 이걸 알게 됐으니까. 옥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그것도 그거는 지난번 저희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그 인천시당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옥시 불매운동은 제품 사용과 판매에 대한 감시가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단체들도 늘고 있어서 다른 불매운동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